드리블을 하고 있는 선수한테는 지시하지 말아라. 참 넌센스인데. 그렇죠, 감독님? 내가 누차 뭐 여기도 출연해서도 내가 초에도 얘기를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틀을 안 바꾸고 지도자 교육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난 판단하거든요. 이제 곧 초등학교 지도자들, 대한체육회 등록된 지도자들한테 이제 설문조사가 나갈 건데, 네. 이제 그 코칭 같은, 예를 들어서 코칭 수위 같은 것도 이번 여름에서 조금 일부는 풀어주고 좀 약간 바뀌어서 네. 시범적으로 해봤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데이터도, 그런 프로테이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네. 그만큼 지도자들이 변하고 있다. 네. 물론 개중에 두 팀이 경쟁하는데 한쪽에 있는 지도자는 조용한데, 조용한 게 아니라 뭐 꼭 필요한 얘기만 하고 뭐 하는데, 너무 이제 과하게 액션을 하고 하는 지도자가 있는 것도 몇 프로가 나왔어요. 근데 네. 사실은 변화가 있는 것만은 내가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이 변화가 됐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예, 예. 지금 감독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질문을 예. 다시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번 올 여름 그때 이제 감독님이 나오셔서 예. 유소년 특별 규정 중에 예. 지도자는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예,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규정을 올 여름에 있는 대회들부터는 조금 변경이 될 거다라고 예. 말씀하셨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실제로 변경이 됐어요. 예. 적용을 시켜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지시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공을 터치하지 않고 있는 제3자인 선수들,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이외의 선수들한테는 지시를 해도 괜찮다. 예, 뭐 포지션 체인지한다든가 아니면 포지션을 잡아준다든가. 네. 공을 가지고 드리블을 하고 있는 선수한테는 지시하지 말아라. 그렇죠? 예. 이 규정이 살짝 변경돼서 예. 이번 대회에 적용이 된 거예요. 참 넌센스인데. 그렇죠, 감독님? 그것조차도 조금은 이해를 못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제 그렇게 해설해도 아이들한테 스스로 창의력, 스스로 판단해서 네. 이게 본인 판단에서는 드리블 판단인데 네. 벤치에 있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크로스를 올렸으면 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드리블하다가 아이가 뺏겼어요. 아이 본인 자체도 아 선생님 말씀대로 크로스 올렸으면 안 뺏겼을 텐데 그것도 스스로 느껴보라는 그런 취지로 웃기지만 하여튼 그렇게 좀 완화를 시켜서 네. 그거를 이제 이번 여름에 다 적용이 됐던 거죠? 예, 다 적용이 됐습니다. 적용이 돼서 이번에 이제 그런 어떤 데이터를 뽑았어요. 예, 그 데이터를 뽑은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 지도자들이 정말 많이 변화가고 있구나라고 네. 그런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지도자들이 그 완화를 시켜줌으로써 이렇게 변화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맡기고 그런 지도자 특별 규정에 대해서 많이 공감들 해서 지도자들이 조금 자제도 많이 하고 아이들한테 맡기고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로 많이 그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자제라는 네. 건 이제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 예, 그렇죠. 예, 이제 과한 뭐 액션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한 액션. 예. 아이들한테 뭐 욕을 한다든가 뭐 예, 욱을 그냥 이름을 불러도 뭐 길동화 이렇게 부르는 거 하고 그렇죠. 확 액션 이제 이런 거 이런 게 많이 이제 경기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네. 이제 제재 안 하고 네. 어떤 그런 우리끼리 이렇게 좀 정한 게 있었어요. 네. 그, 예. 거기를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욕을 한다든가 그러면 마이너스 몇 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경기장 아까 안에 있는 감독관님들이 예, 예, 그 감독관님들이 그래. 지도자분들을 평가를 하셨어요. 예, 거죠? 한번 평가를 예. 했어요. 그게 어떤 뭐 그 지도자의 지도 스타일이나 그 지도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건 평가할 수 없죠. 예, 네. 그걸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지도자 선생님들이 알아야 될 게 지도자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도자 이번 8인제 특별 규정이라든가 골키퍼 특별 규정 앞으로 성적 페이지 다시 뭐 부활한다는 이런 거 네. 모든 거 하려면 그냥 무턱대고 할 수가 없어요. 설문조사든 아니면 지도자들 생각이든 뭐든 이렇게 다 취합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다시 현장에서 요구하는 거를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8인제로 바뀐 거는 이미 2019년부터 정식으로 2018년은 1년간 시범을 했고 2019년도에 정식으로 해서 벌써 이미 다 받아들이고 다 해요. 8인제는 저도 딱히 불만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규격이 작아진 거 인원이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세 가지잖아요. 네. 골키퍼 특별 규정, 지도자 특별 규정, 그렇죠. 성적표 여기 세 가지 중에 그렇죠. 지도자들이 최고 많이 요구한 게 지도자 특별 규정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러면 그거부터 한번 건드려보자. 예, 네, 건의를 해보자 했던 게 이렇게 된 건데 요 정도면 지도자가 많이 변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더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의를 해보면 더 그 20%라는 그 20%라는 그 해서 20%라는 그 데이터를 0%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이걸 좀 더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여기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욕설을 아직도 하시는 그런 지도자분들이 한 20%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건가요? 욕설이든 뭐 하여튼 지시든 예, 지시든 그 규정을 위반하는 예, 뭐 그냥 뭐 욱해가지고 뭐 크로스 올려라 야 히팅 뭐 어? 좀 이번에 많은 경기를 안 했지만 네. 몇 대를 하면서 그래도 많이 긍정적이지 않나 예, 제가 그래서 조금 협회 회의를 하면서 좀 웃으면서 큰 소리를 치고 이렇게 변하고 있다. 긍정적이라는 건 완화를 좀 시켰더니 그래도 괜찮 완화를 시켜도 괜찮더라라는 예, 거죠. 예, 예, 그렇죠. 다 완화시켜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거. 예, 예, 근데 다는 뭐 아시겠지만 이 어떤 정책이라는 게 네. 그냥 뭐 손바닥 뒤집듯이 네. 이거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명분도 있어야 되고 어떤 네. 그런 어?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다 그걸 만들어서 하면 분명한 거는 우리 한국 유소년 축구 지도자들이 변하고 있다. 예, 이걸 제가 계속 협회도 어필하고 저 또한 저도 뭐 소속팀을 갖고 있지만 우리 밑에 있는 코치들한테도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위해서 이제 그 규정에 대해서도 완화도 시켜서 이번에 여름에 대회에 적용도 시켜 보셨던 거고 예.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 조금 더 완화를 시킬지 아니면 예. 이 정도 수준의 완화 정도에서 다시 한번 더 아이들 대회도 해보고 해서 예. 예. 이 규정이 어떻게 더 변화할지는 또 상의를 또 해보셔야 되는 예, 또 상의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 지도자들한테 설문조사도 더 할 것이고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정말 자기 주관권 뭐 지도자들하고 뭐 선동 모여서 상의하고 이런 게 아닌 자기 주관권 예 주관권 좀 많이 참가해 줬으면 좋겠고 많이 보여줘야 예. 또 이제 예. 지도자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 변경하지 않을지 예. 고민을 또 해보셔야 되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예.